안녕하세요. 성우 육미장입니다. 여기는 토끼장인데 요즘 이제 찬바람이 불고 그러니까 또 닭들이 이 알을 덜 낳고 알을 자꾸 달라고 알을 품으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여러 마리가 품고 있는데 이제 너무 날씨가 더워서 병아리 부화를 하나도 안 했는데 요즘 닭들이 알을 안 낳고 알 낳는 장소에서 몇 마리씩 이렇게 앉아 있어 가지고 제가 영상도 찍을 겸 요거 한 마리 부화를 해보려고 지금 여기 청소를 하고 알을 둥우리를 놓고 알 20개를 여기다 넣었습니다. 넣어서 여기 물도 떠주고 이제 요쪽에 이제 사료도 이렇게 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이제 닭을 여기다 넣어주게 되면 이제 진짜 품는 닭은 이제 나오지 않고 여기 앉아서 알을 21일 동안 이제 품어야 병아리 부화가 되기 때문에 이제 어미닭을 여기다 한번 넣어줘 보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저녁에 해줘야 더 좋은데 일단 낮에 한번 어미닭을 갖다 여기다 놔주면 여기 알 위에 잘 앉아서 품으려는지 아니면 돌아다니던 닭이 갑자기 여기다 이제 가두어 놓으면 이제 불안해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지 일단 한 마리를 여기다가 넣어줘 보겠습니다. 알을 놓고 어미닭을 여기다 한 마리 며칠 품길래 넣어줬더니 품을 생각을 안 하고 자꾸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 보니까 이 어미닭은 어려울 것 같고 다른 닭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지금 밖으로 얼렁 나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닭은 품을 수가 없는 닭이고 이제 자기가 알 났던 자리에서 품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닭을 넣었는데 이 닭은 조금 전에 넣었던 닭보다는 조금 성질이 좀 온순하고 여기에 앉을 것 같은데 이 닭은 잘하면 알을 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며칠 알을 안 낳고 계속 둥우리에서 품었었는데 지금 제가 영상을 찍으니까 앉으려다가 잠깐 일어났는데 일단은 문을 닫아 주겠습니다. 이 닭은 좀 온순해서 품을 것 같은데 아직은 앉아 있진 않는데 일단 자리로 옮겼으니까 사료도 먹고 이제 물도 먹고 이제 마음의 안정이 되면 이따라도 이제 요 알을 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요 지켜볼 수도 없고 그래서 일단 이제 이렇게 알하고 다 이제 자리를 잘 마련해 줬으니까 요 닭이 지금도 이제 사료를 이제 먹고 있는데 이렇게 막 나가고 싶어서 꼬꾸대거리고 막 성질이 급한 건 같지 않아서 일단 한번 여기다 내버려 둬 보고 이 닭이 만약에 품지 않으면 이제 다른 닭을 또 이제 바꿔서 넣어 보겠습니다.